것과 이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이고요.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소통과 공감력 키움이라는 강의 제목 하나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뉴스킨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소통과 공감력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의 선임 기자로 유명 방송인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신 여성 멘토 유인경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2015년 11월 말까지는 경향신문사에서 선임 기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32년 정도 기자 생활하다가 우리 경향신문사가 올해로 71주년인데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여기저기 최초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백수고요. 대학교밖에 나오진 않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다리가 짧아서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한테 용돈 준다고 끌고 와가지고 어제 술 먹고 굉장히 졸려하는 남편 아슬아슬하게 끌고 왔고요. 생긴 거는 말술 먹게 생겼다는데 뜻밖의 술을 한 방울 들고 안 마시거나 네, 운동도 뭐 골프장도 있고 요즘에 테니스 뭐 그런 것도 아시는데 숨쉬기 운동밖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자 시절에도 뭐 가장 정의로웠던 기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책을 꽤 쓰고 잘 팔리긴 했는데 글을 잘 써서 책 쓴 게 아니라 인생의 눈이 어두워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올해 이제 59살이에요. 불과 이제 몇 개월쯤에 9개월 정도쯤이면 60세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부럽긴 합니다만 저는 기자 생활을 30몇 년 했던 습관으로 사람을 참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니까 신문도 보고 또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확인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게 아직 신나하고 노안이 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돋보기 할 수 있는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서 오늘 저한테도 뭐 책 읽고 보냈는데 그 세상이 참 급작스럽게 돌아간다? 정신없이 돌아간다? 아니면 가치관이나 허물어졌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사람은 잘 살 거야, 이 사람은 행복할 거야, 이건 성공일 거야 라는 것이 다 허물어진 세상이 됐어요. 대통령으로 탄핵이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장관이라든가 존경받는 세상이 안 됐죠. 국회의원도 개보다 못하다 국회의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기자도 쓰레기 같은 기사 쓴다고 기레기라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행복이나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정말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역사상 어떤 인간도 살아보지 못했던 최초의 삶을 사는 인간이시라고 유엔이 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유엔이 건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만 축복처럼 여겼던 100세의 삶을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포모한브레드 100세의 삶이 펼쳐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예. 한승원 변호사가 저랑 친한 변호사가 자기 아버님이 5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무렵에 별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명도 다 했네 이 정도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사는 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가수 김세현 씨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가갔는데 10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시어머니도 99세까지 저희 부모님 99세 이게 뭐 수족 빽빽입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106살 먹은 할머니가 암수술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98세가 먹은 할머니가 뇌졸중이 느껴졌는데 골든타임을 딱 맞춰서 깨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가족들이 좋아했을까?
골든타임 지켜주고 뭐 이런 세상이 맹도했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라는 게 그냥 하염없이 오래 사나보다 나은 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100세를 살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자들한테는 뭐 돈, 건강, 뭐 딸, 친구 등등 등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염없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저는 사람 구경을 하고 사람 관찰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 뭔가 이런 사람들 혹은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뉴스킬에서 늘 강조하시겠지만 일일 매뉴얼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뭐 테크놀로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고 이게 전달되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애티튜드죠. 태도가 정말 어떤 뭘 하던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할 때 1등 공신은 촛불 시위하던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누구냐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라고 해요. 네. 김평호, 서석구 이런 사람들 핵기록고 나고 헌재에 가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날 헌재 재판관들이 처음으로 보죠. 술을 마시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완전히 그런 세상이 있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떤 일이든 뭐 정확히 이제 다 나오겠지만 왜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 왜 조카도 등을 돌리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연관계에 고용태도 등을 돌리고 장관까지 시켜준 사람도 등을 돌리고 딸내미는 막 울면서 찾아오는 거 대놓고는 오늘 뉴스 보니까 악명신청하겠다고 예, 전남편은 내가 박근혜 옆에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최순실이 경고라는 이상들도 있다 욕을 하고 왜 그럴까? 모든 증언들을 보니까 최순실 씨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던 거예요. 가정부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씩 바뀌어서 최순득 씨랑 최순실 씨의 가정부들만 모여도 운동회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청춘 배틀 나가가지고 자꾸 증언이 뭐 굉장히 건방졌어요. 병원에도 오자마자 안한 부인이었어요. 뭐 목욕탕에 때밀 아줌마 땀을 때렸어요. 이런 얘기가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가 좀 애티튜드가 중요한데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A, B, C, D를 점수를 매기면 A가 1점, B가 2점, C가 3점 이런 식으로 매기면 어떤 단어의 조합이 100점짜리일까 보니까 사람도 70몇점도 안 돼. 우리가 정말 가장 위대하고 하는 마법 그것도 뭐 점수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머니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애티튜드가 조합을 100점이라 100점짜리 인생의 단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또 100점을 만드는 단어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받으라는 거죠. 제대로 된 행동을 태도를 가지면 우리 인생도 100점짜리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라 잘 이끌을 많이 썼겠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만나 대면만 하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소리만 보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러시지요? 뭐 어쩌지요? 이런 거. 지금 뭐 다 끝난 일이지만 어떻게 세월호 때 눈물 한 방울 안 보였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분노를 잘하고 돌이킬 수 없고 살아가서 이런 게 불구하고 어쨌든 아무리 이 안에 좋은 보석이 있어도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ABCD만 아셔도 좀 소통과 공감을 키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A가 뭐냐면 에스크. 질문을 던져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제가 한 32년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러면 글을 잘 쓰시나 봐요. 문장력이 좋으시나 봐요. 그런데 기자한테 중요한 건 문장력이 아니라 우리 뭐 작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자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점심 때 어떤 메뉴를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럴 거야 배고프긴 한데 뭐 이렇게 짜증나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맥상없이 질문을 만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한 경우가 많고, 매일매일 질문하니까. 방키 갖다 주셨어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책자 신청하실 거예요. 다 하니까.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인류의 시작과 미래를 담은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대 교수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게 인류의 재앙일까? 아니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까? 등등 하면서 알파고라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 세계를 그 다음에 이겼을 때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만기의 직업이 사라진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뭐 등등 했는데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차별화되는 능력, 인공지능이 아무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절대 할 수 없는 능력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입력된 대로 신형할 뿐이죠. 질문을 던지는 능력, 정확한 질문, 창의적인 질문, 이런 거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마음 내가 잘 알고 내 몸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마음 잘 모릅니다. 우리 몸 마음 그렇게 잘 알면 건강검진 결과 뭐 암으로 밝혀졌네. 뭐 우울증인지 이게 피곤한 건지 배고픈지 알 수가 없네 이런 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시로 좀 잘 물어보시는군요. 내가 괜찮은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뭐 등등등등을 좀 물어보셔야 된답니다. 내가 나한테 왜?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식, 비상식, 뭐 뭐가 진리고 뭐가 헷갈리는 생각인데 정답은 없지만 나한테 가장 맞는 나,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물어봐서 자문자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무슨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떡할까요? 네이버 검색해서 지식이라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투덜거리지만 그거는 남들이한테 어울리는 거지 내가 나다운 답을 언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도 자기 스타일을 하셔야 되고 한때 뭐 리더십 부위로서 뭐 엄마 리더십, 부처님 리더십, 무슨 뭐 대학 군인 리더십 장난 다녔는데 그건 자기 특성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괜찮을까? 내 몸이 괜찮을까? 어쩔까 저쩔까 있지만 제일 물어볼 건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이걸 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죠. 우리 인간한테 정말 중요한 건 돈 밥통이에요. 돈 잘 벌어서 밥 잘 먹고 돈 잘 사는 것처럼 아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괜히 막 부풀어서 얘기를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강사를 얼마 주실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었다고 하고 치사하게 지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왜 벌죠? 돈만 벌려고 여러분 마약 상황하시면 더 빨라요. 네. 마약 상황하시면 더 빨라요. 부동산 몇 개 왔다 갔다 하셔도 더 빨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을 왜 하시죠? 이런 업에 대한 그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경향신문을 이제 뭐 1년 반 전에 그만뒀지만 마지막 경향신문에 국장급으로 받았던 월급이 300몇십만원밖에 안 됐어요. 정말 눈물겨운 월급이죠. 눈물겨운 월급이었죠. 그런데 돈만 번다고 생각해서 못 다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일이 참 좋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었고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두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수고하고 신성한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돈 때문에 살아요. 교황도 월급 받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월급 받고요. 스님들도 4월 초파일날 모든 걸 비워야 된다, 비우세요. 그리고 자기 절에 총대로 불천이 적게 와 있으면 아니 우리가 마케팅을 잘못했나? 이게 속상해요. 예. 그런 걸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진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왜 하는 거지? 아, 그냥 그 친구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되게 달라요. 여러분이 혹시나 시간이 나시면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올린TV에서도 지금 거의 서브로 볼 수가 있는 데이고 극장에서 끝난 거예요.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을 보내면 요요마라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프랑스 유학 갔다가 그 사람을 나와서 미국 와서 생활하게 됐을 때 국제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음악, 내가 첼로 연주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음악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에, 근데 그게 무슨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리아, 이란,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을 비파하는 사람, 스페인 저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폼파이크 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의 사물놀이 하는 우리 뭐 분, 뭐 이런 분들 각자 고유한 악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실크로드 앙상블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양과 서양과 전통 악기들이 모여서 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가서 또 음악회도 만들기도 하고 세계적인 연극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냥 나는 뉴스킨 가면 돈 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걸 선물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본사를 갔었습니다. 최고 대회에 또 취재를 했었었는데 얼마 제가 여기 강의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 강의 안 하죠. 저도 안 할 거예요. 예, 주는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본사에 갔었는데 본사 임직원들이 얼굴이 너무 맑았어요. 너무 신나 보였어요. 본사 회장 방을 가봤더니 미키마우스 인형 놓고 도널드 굽이 차가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천진난만한 동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 뭐 거기 유타주를 가서 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업을 알고 이게 남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지면 굉장한 그게 되는데요. 잘 성공한 사람, 잘 물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성격 더럽습니다. 지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가서 축사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이 제일 잘한 일은 대학을 중간에 때려친 거래요. 그런 얘기라서 끝까지 졸업한 사람들한테 참고를 기억을 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이분이 없죠. IT 쪽만 아니라 각종 창의적인 일, 뭐 이런 일들은 뭐 놀랍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돈이 될까, 내 명예가 올라갈까 보다는 이게 내일 내가 죽어도, 혹은 내일 직구가 멸망해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까? 의미와 재미가 있느냐를 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와 재미는 남들이 규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수학이나 과학은 잼병인데 과학자들 수학자는 수학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공식대로 쫙 풀어 답이 나오면 얼마나 황홀하냐는 거죠. 그리고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세요 그러지만 저는 글을 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의미를 찾아오는 게 되는데 그 덕분에 이분은 아마 22세기가 가도 스티브 잡스 기억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메리케이라고 메리케이 회장품 만든 파운더입니다. 제가 뭐 남의 회사 회장품 대표를 굳이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는 열몇 살에 애를 낳고 식당에서 음식을 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큰 같은데 돈이 없어서 장난감이나 교재들 돈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좀 사주세요. 아 돈이 없다 보니까 10개만 팔아주면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해서 뭐 거기 오성인가 발동해서 한번 팔아봤는데 놀라운 생일지은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접고 가정용품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잘 팔았는데 몇 년을 열심히 팔았어도 승진은 조직을 관리하거나 스펙이 좋은 남자들도 하고 그리고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막 불만과 억울하고 짜증이 났겠죠. 근데 징징거리고 투덜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 이런 회사는 없을까? 내가 아무리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이렇게 일해서 성과를 내면 따박따박 승진도 하고 통장을 시켜주고 뭐를 하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회사에 많이 벌어주면 인센티브가 됐던 아니면 보너스가 됐던 상여금이 됐던 뭐 나한테는 좀 돌아오는 게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애를 키운 엄마니까 아침 일찍 나면 한 일찍 좀 들어오고 늦게 나면 좀 늦게 들어오고 유연하고 탄력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한테 남한테 상의하고 흥얼거리고 징징거리진 않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만들어보자라고 만들어서가 화장품 유통하는 메디케이 회사였어요.
그 잠깐의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남들한테도 그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만들자는 생각에 100살까지 잘 먹고 살다 90살 정도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인데 내 안에 있는 답을 끄집어낼 정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서울대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팁이 있다고 나한테 물어보고 할까 말까 하신 일은 하셔야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건 살인 같은 게 아니라요. 네.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이제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없더라고요. 예.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보다는 하나를 그때 왜 안 했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까 말까 하신 일들은 가셔야 합니다. 예. 가기 싫을 때들이 많아요. 아, 친하지도 않은데 무슨 상가치고 오라고 뭐 우리 얘는 카톡으로 천적장 보내는 건 어떻게 오라는 거야. 계좌번호 왜 적어놨어. 뭐 이렇게 얇을 때도 있죠. 그리고 동창이나 무슨 이런 것들 모임 되면 뭐 봄이 됐는데 우리 만나볼까 그러는데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아, 그냥 이렇게 영리온데 아우 싫어. 근데 또 그렇게 잘난 척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한 말만 해. 뭐 이런 그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런데 가서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왜? 한국 사람 아까 뭐 SNS도 하라 어쩌랬지만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장소가 경조사 장소예요. 결혼식장, 내 결혼식이랑 내 자식 결혼식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온 사람으로 친한 사람, 좋은 사람이 나뉘어요. 안 온 사람은 나쁜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 부의금이나 축의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와서 축하해주거나 따뜻거려주거나 손잡아주거나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 귀찮은데 믿어, 정말 나쁜 것 같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난해한 모임들이 있어. 뭐, 이게, 있잖아, 뭐, 사람 만났어. 뭐 하나 사고 올래? 뭐, 동창에서 올래?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정말 말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얄밉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빈정되고 상해. 저한테 물어봐요. 민경아, 너 마스카라 어딨어? 그래서, 어, 나 어디 껐어? 어, 떡진이야. 나 절대 그거 안 써야지. 얘기를 해. 50살이 넘었을 때, 50살 넘었을 때 저한테 너 늦둥이 가졌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랬더니 뭐 똥 빼야? 그래서 막 이렇게 절대 허리 들어가고 못 이렇게 만들고 신나는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만난 걔 나오는데 아직 안 가고 싶은 데도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아, 맞다. 네 별명이 옥돌매였지? 그러는 거예요. 옥돌매는 목소리 떨어진 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떨어진 매주 아닌데 순간에 아, 너 몰랐어? 뭔데? 옥상에서 떨어진 메릴린 먼로 이러면서 네가 키는 작지만 가슴 크잖아 또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데 처음에 누른 애가 있나 싶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얘가 어디까지 표현력을 넣고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애들한테 가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은 안 사는 게 낫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고 싶었다는 이미 저질렀어요. 나중에 후회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남들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신기한 게 저도 직장에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들이 그 얼마나 말씀을 잘하세요. 도깨비 드라마 하나 보고 4시간을 떠들잖아요. 그 공유가 어쩌고 됐는데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4시간 떠들어주신 분이 강의 맞추고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손 드는데 여자분들 거의 손을 안 들어요. 그럼 남자분들 되게 훌륭한 질문을 하냐면 기껏 하고 예 질문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 빨라요? 뭐 이따 얘기를 하잖아요. 엄진하게 만들고 뭐 이런데 여성분들이 왜 손을 안 드냐면 내가 이 질문하면 그것도 못 알아들었냐고 핀잔도 하고 주제롭게 네가 나서다니는 거 아닐까? 말을 조리없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자기 공부를 너무 심한데요. 중요한 건 물어보는 사람한테 기회 공부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이 온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는 뭐냐면 귀엽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연령과 직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부터 새로운 단어들을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드를 언제 알았어? 사드를 언제 알았어? 사드를. 네?
그리고 뭐 브렉시트네, 메르스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뭐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새로운 탤런트들 무지무지 나오고 이상한 애들이 결혼한다 이런 애들도 있어서 신기도 하고 무슨 뭐 변호사 누가 뭐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게 뭔데? 어? 브렉시트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귀엽게 막 얘기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하려고 그런데요 알려주잖아요. 뭐 텔레비가 너무 이상한 거 많아요. 뭐 요즘 애들이 뭐 생선 주세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선이 많이 놀고 싶죠. 그리고 뭐 이상한 힙합 가수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끼도 있고 딘딘 찍고 뭐 누구 말하고 뭐 별의별 이름 브로콜리 넘어져 뭐 가수들 이상한 빨리는 애들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물어보세요. 야 도끼가 뭐 하는 애야? 이렇게 귀엽게 물어보면 우리 딸은 엄마 제가 힙합 가수인데 호세가 되게 심해가지고 외제 자동차가 몇 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엄마도 뒤에서 야 도끼가 뭐 도끼가 뭐 형은 망치가 이렇게 되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연령에 상관없이 좀 귀엽게 물어보시는 어떤 건데요? 뭔데요? 사람이 답해주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났던 숱한 어르신들 중에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나 뭔가 있는 분은 귀여움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카리스마 이런 거 사람들은 안 통해. 다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무슨 뭐 경력이나 연륜이나 지혜나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김치 어떻게 담은 거예요? 안 물어봐요. 네? 인터넷에 치죠. 김치 어떻게 담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댓글 올라와요. 사서 드세요. 농약 감추. 근데 이거를 귀여운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내 애들 며느리한테도 산니? 뭐 어차피 귀엽게 좀 물어보시는 거 이런 걸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좀 풍요와좋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비예요. 미신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믿음 천국 무신지옥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제가 만난 훌륭한 분들 보면 재능도 있어야 되고 재수도 있어야 돼요. 화가들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모딜리안이라든가 고거나 정말 그림이 작품이 훌륭하고 지금 뭐 수백억에 팔리기도 하지만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생전에 너무 가난해서 온 맨날 동생 태워야 돈 좀 보내줘 편지 썼던 것만 이어지고 있고 모딜리안이도 너무 가난했는데 반면에 피카소라든가 살바도르 달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수까지 있어서 평생 부하명예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뭐 재능도 중요하고 재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꼭 이걸 할 거야라는 믿음 이게 있으면 나라도 구하고 자기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수진 장군. 제가 실수로 이수진 장군을 1945년생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이 우리 아저씨인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당군도 있고 주몽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 영웅을 뽑읍시다 라고 하면 1등 당첨될 분이 이수진 장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난조들게 꼼꼼히 읽어보면 그냥 수컷이시더라고요. 기생누구와서 자교갔다는 게 담담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때는 위기가 공개될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수진 장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당시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에서 이런 지네들 나라 영웅들이 뭐 난리를 쳤었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 등이랑 교역해서 막 무기도 막 총 이런 것도 갖고 오고 군인들 사기도 충전돼 있었고 우리 조선에 갖고 끌고 온 배나 300척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선조부터 시작해서 왕정도 좀 심란했고 그리고 이미 한번 패전을 했기 때문에 찍힌 상태였었기도 하고 군사들 기도 완전 꺾여 있었고 배도 거북이같이 만든 거북선까지 12척밖에 없었는데 12척과 왜 못합니까? 라고 믿었던 덕분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지금 뭐 그만두고 났는데도 인기가 여전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구호가 Yes, we can이었어요.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인 거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니까 나라를 구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조엘 롤링이라고 해리포터를 쓴 작가입니다. 영국 여자인데 좀 자유분방했는지
학교에서 바로 포르투갈에 넘어가서 영어 교수 선생님도 하고 뭐 포르투갈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다가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서 그냥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집도 절도 직장도 직업도 없는 그냥 가난한 싱글맘이었어요. 먹고 있는 것도 너무 더럽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유모차에 실어서 한 손으로 유모차가 굴려서 동네 카페에 와서 애 재우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없어서 타자기를 쳐서 쓴 책이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라는 책이 뭐 문장이 좋은 같은 것도 아니고 막 구성이 막 너무 놀랍게 막 서사적인 것도 아닌데 해리포터는 다른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정말 이 21세기에 마션, 그래피티, 뭐 인터스텔 뭐 이런 것처럼 우주를 다루는 것들도 막 많고 첨단 무기과학들 나와가지고서 뭐 아이언맨, 무섭맨, 뭐 의료자들 되게 뭐 많고 막 하는데 해리포터는 조그맣고 찌질한 꼬마애가 마법학교들하고 양양양 버린 일이 먹힐 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지만 그게 굉장히 시대에 합쳤다는 거죠. 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은 안 바뀝니다. 인간이 뭐 네안데르탈인 뭐 무슨 일이 해가지고 뭐 허리가 펴졌다 털이 많았다 뭐 얼굴 좀 미우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의는 승리할 거야 내 마음이 다 통할 거야 이런 것들을 느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리포터라는 책은 몇 번 거절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출판사 계속 내서 출간이 됐고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세계적인 재벌이 된 거죠. 돈이 조단위로 있다고 계속해서 판권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성경만큼 잘 빠른 책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돈을 많이 번 이후에 성형 수술을 싹 다 리모델링을 하고 예 명품 옷과 보석을 두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연하의 남편이랑 재혼까지 해서 영국의 무슨 캐슬 뭐 성에 삽니다. 근데 저는 조안 롤링의 해리포터를 작품으로도 좋아했지만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자랑 인터뷰하는 걸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프라인트랑 물어봐요. 조혜롱 씨, 돈을 많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저같이 가정스러운 성격이라면 웃기서 여기면서 역시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조혜롱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보니까 물건 살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스카프 하나 살려도 만져봤다가 돌아섰다 저거 살려고 딸내미 치마 하나 사준 데인데 막 이렇게 만설렸다면 이제는 그게 뭐 샤넬 백이 됐던 모피 코트가 됐던 뭐 다이아바지가 됐던 깔별로 주세요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깔별로 주세요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겨울에 추워서 제가 유니클로에 들어가서 인트텍스로 들어갔는데 그거 뭐 하나에 2만원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신속 있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깜짝도 사야 되나 갈색을 사야 되나 어중간에 회색 하나 사들고 나와서 아 정말 찌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믿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믿어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분들은 특히 여성들이 제일 부족한 면이 뭐냐면 어마무시하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참 낮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서점을 자주 가는데 웬 자존감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존감 노트 이게 나의 자존감 뭐 하게 자존감 노트 기록하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도브라는 미국의 화장품 회사에서 전 세계 90여 개국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질문을 하나 딱 던졌어요. 질문 딱 하나. 당신은 당신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뻐? 라고 물어봤어요. 90개국 여성들한테. 근데 뭐 남미, 뭐 북미, 유럽, 아프리카, 동반도 없이 뭐 괜찮죠? 뭐 이쁘지 않아요? 뭐 피부가 탱탱하죠? 저는 코가 마음에 들어요? 뭐 가진 거를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70% 된 나라도 있고 뭐 어느 나라 80%고 막 이래요.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2%예요, 2%. 100명 가운데 2명만 저 이뻐요 이걸 따지고 남들이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남이 자기가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냐는 거죠.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안에 있는 잠재력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믿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착각이라 할지 않고 믿어보셔야 됩니다. 착각이라도. 제가 보니까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2명은 저한테 호의적이에요. 얘는 괜찮아. 성격도 좋아. 밥도 잘 사. 그럴 겁니다. 2명은 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동치면 왜 이렇게 남태종을 보니? 이용하지? 이러면서 입술 이렇게 뻘뻘해 달리거든요. 어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제가 몇 살인지 어느 분한테 뭔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2명의 사람이랑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감사히 여기고 확장을 통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별로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괜찮은 사람의 이미지를 자꾸 바꾸려고 그 사람들 공을 들이고 나머지 저한테 아무 관심 없는 6명한테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 우습게 할지도 몰라요. 착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저한테 우습게 할 때 그렇게 대단한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제 후배가 정말 유두자라고 똑똑하게 했는데 본인이 코가 낮은 게 고민이었는지 코 높이는 수술을 하고 나타나서 그리고 그랬구나 뭐 말하는데 얼마 뒤에 오더니 허수고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서 왜? 10년 만에 대학에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들이 혹시나 이분 수술하면 알아볼까 막 그런 게 있는데 손을 잡고 그러더래. 너 어쩜 그대로다 그러더래. 자기가 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마취까지 하면서 수술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나도 관심 없어.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저한테 이미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막 뭐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막 아프리카까지 건너가가지고 막 키리네 주사 맞고 막 걔들 뛰어갖고 얼굴을 빠지게 찍혀서 내보내면 아 이게 달라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가지가지 한다 아프리카까지 갔네 제 칭찬 받으려고 지옥도 가겠다 뭐 이따 얘기하고 또 반면에 제가 나쁜 일이 없어도 저를 좋아해 주는 두 명의 사람들은 더 걱정해주고 언니가 어쩌다 그런 사람 만났어 야 시간이 잠깐 해결해 줄 거야 야 올해 삼재했더니 네가 삼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영남 씨랑 친한데 그분의 요즘 대장 사건 때문에 3월 7일날도 재판을 받을 거긴 한데 많이 느껴요. 이분은 두 명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남의 두 명이 되면 세 명쯤 됐어요. 왜? 안티가 반티 본인이 다 말을 했어요. 발 아파서 어떻게 해서 이혼했다는 둥 70이 넘었는데 여자친구가 20몇 명이라는 둥 연예인 중에 제일 부잣 뭐 공시지가 높은 집 산다는 거 하죠. 매일 월 말을 많이 했고 그 안티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그 대장 사건 나기 전에도 막 댓글 보면 죄송합니다 영감 많았는데 안티 사건 나서 댓글 들어봤더니 거의 인격 살인을 당했더라고요. 뭐 주제에 꼭 뭐 노래나 부를 것인지 무슨 그림은 뭐였는지 네가 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하고 뭐 조은남 씨 불쌍해서 어떻게 이제 다 매장 때문에 죽었네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뜻밖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은남 씨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 걸려져서 진짜 이분한테 영화 매일 같이 봐주는 친구도 있고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고향 지어온 사람도 있고 모임에도 오르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디아 커피 사장이 후원해서 핫토그리다가 탈당한 조영남의 콘서트 해가지고 콘서트도 만들어주고 게다가 조영남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인터넷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플이라는 이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 그랬더니 최순실이 나를 구했어. 정말 생각하기 나름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떻게 그 말만 탈거하고 독설적인 남자들이 대부분인 신문사에서 30년을 버텼을까 어떻게 남편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면서 결혼생활 31년 하고 시댁하고는 남편보다 더 친할까 왜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싫어한다고 좀 너무 힘들어 환영 안 해주고 어떻게 미워하면 어떻게 없었겠어요. 근데 아휴 저 좋으니까 불렀겠지. 30년 가까이를 인터뷰를 하면서 살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던 살인자든 누구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적기 시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말을 못 꺼내죠. 인터뷰라는 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생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믿겠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독선적인 남자한테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냥 복장이 저 어린 시절부터 유인경이라고 다 그러면 나다른 친구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른 친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오늘은 또 뭔 선물을 주실라나 뭔 칭찬해 주실라나 엄마 엄마 걱정 돼? 그러면 나다른 친구를 불렀다고 뭔가 해맑게 오니까 바닥 고치고 별거 아니고 이 기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좀 고쳐서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불렀어 고쳐서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가 없었죠.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근데 우리 다른 후배들이랑 모두 보면 칭찬해 주려고 이러봐 그래도 왜 그러시지? 내 기사가 잘못됐나? 뭐 독자가 항의 전화가 온 거 아닌가? 뭐 내가 어제 회식 때 노래방 안 따라갔다고 뭐 나단체라 그러나? 각종 불길한 시나리오를 내면서 막 이렇게 꿍꿍거리고 가면 쟤는 왜 칭찬하려고 근데 얼굴도 안 마주치고 나를 피해? 벽이 생긴다. 누군지 모르고 아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 싫어하면 어떻게 어색해서 이런 편견을 보이시는 거죠. 결혼장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대가 뭐지 모르게 뭐 시어머니한테 엄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제가 막내 며느려서 시어머니 노릇을 에너지가 남아있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그렇게 배웠니? 친정에서? 이런 말씀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제 뿌리까지 흔드세요? 왜 친정을 억울하세요?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너무 단순하게 우리 시어머니가 물어보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러시길래 해맑게 웃으면 내 어머니 그렇게 배웠어요. 결국 어머니가 네가 성격은 좋다. 이걸 혼나서 성격 좋은 거 됐지. 뭘 더 받았으면서. 그게 저를 더 평화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왜 미리 사람들이 뭐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런 좀 뻔뻔함?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으셔야 된다. 능력이 별거 아니에요. 능력이 별거 아닌 게 뭐 타고난 일을 천재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등등이지만 인류 역사는 손꼽을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비슷한데 이걸 꺼내 보이느냐 안 꺼내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할래요 말래요 했을 때 할게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 좀 글을 좀 썼었나 봐요. 그래서 뭐 군에 뭐 신문에 기자도 했었고 뭐 얘기도 했지만 대단한 언론인이 돼서 뭐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 책도 쓸 거야.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모래시계 세대에서 하도 대범하고 막 신난해가지고 저는 운동 뭐 심상정신이나 뭐 이런 운동권처럼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정복할 거야 라는 야심보다는 사장이랑 결혼해서 복지가 잘된 공장을 만들도록 뒤에서 조정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있었어요. 근데 결혼은 혼자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결혼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그 남자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너무 많이 먹고 떠들고 뭐 이러니까 70번 선에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만나서 직장생활 한 4년 정도, 3년 반 정도 하다가 때려치고 결혼하자는 말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두 달 만에 성분지 두 달 만에 결혼하고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후회하고 이제 게을러서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애 약간 키우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일찍 들어와요. 새벽 4시, 5시에 동네 주유업계 다 시찰하고 애는 어린데 기껏 하는 이거 일단 좀 화장실 소리만 하게 되고 성인용어 쓰지도 못하고 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없고 지금처럼 택배라도 잘 돼서 유인경 씨, 아유 저요 이럴 텐데 해본 적도 없고 은행 가면 203호선이 그런데 이러고 그래서 제 이름 뒤져보고 처음 보였는데 경향신문에서 1989년도 말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생활 전문 기자를 찾았나요? 이제 여성의 시대가 되니 그래서 어느 선배가 야 너 애 키우잖아 애를 잘 키우지도 못하고 살림도 엉망진창인데 너 기자도 4년 정도 했었고 애도 이제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쭉 가가지고
이제 합격이 돼서 수석 앞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저밖에 오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가 놀러 앉아서 26년을 더 다닌 거죠. 신문기 좀 대단 되려고 하니까 정년퇴직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방송 출입을 했는데, KBS에서 생방송, 전국은 지금 미라프로에서 그 주간에 방송 소식을 정리해 줄 여기자가 필요하다면서 한번 나와 주실래요? 그러길래, 방송? 한번 나가볼까? 새벽 프로니까 누가 앞으로 쓰겠어? 이런 생각에 한번 슥 나가봤다. 아니면 잘리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꾸역꾸역 가서 지금 동치비라든가 명경마이들까지 20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수고했는데 방송 나온 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럼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라면 얼마나 뭐가 좋죠? 그랬더니 강사료가 짭짤하다는 거예요. 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뭐 재능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뭐 언제 듣겠어요. 신앙 간증도 안 해보고 저는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방송국에서 만났던 출판 평론가가 제가 아줌마가 돼서 너무 신난다. 취직과 선보다 뭔가 내 속성으로 취미는 자세요. 이런 거짓말 안 했어.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줌마 된 게 신나면 책을 써보래서 책 쓰면 어떤 게 좋아요? 그랬더니 책을 쓰면 이 책이 알아서 지가 팔리는 거예요. 강의처럼 편차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다 팔리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인생의 눈이 어두워서 책을 써봤어요. 혹시나 안 팔리면 안 팔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동명이인이 썼다고 거짓말 하려고 제 사진도 안 내고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4월 달에 제 10권째 책이 나와요. 제가 능력이 있고 너무 적극적으로 이걸 꼭 그런 의지가 아니라도 뭔가 할래? 할게? 그럴 때 할게요 라고 손 한번 들었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루었던 것은 그래서 그 이후 강의도 다니고 원고도 쓰고 해서 우리 남편이 상업 부도에서 쫄딱 망하고 친정엄마 집에 진짜 밖에 세입자처럼 들어가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친정집에서 얹혀 지내는 분도 있고 우리 친정엄마가 치매 걸려서 내소매도 다 받아내고 제가 돈 벌려고 새벽 방송도 나가고 한 달에 9개의 외부 원고 상업 같은 거 쓰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꾸역꾸역 열심히 좋은 날 올 거야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믿었던 덕분에 지금은 방배동 선해마을에 제명의 제법 큰 평수 집도 사고 제 남편한테 제가 운전면허 못생기고 외제차도 사주고 그거는 제가 잘난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목표 제한적인 게 아니라 일이 주어졌을 때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부도났을 때도 차버리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우리 엄마 치매 걸렸을 때 끊고 오지 치우는 거 받아들였어요. 왜? 좋은 날이 온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보시라고. 저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떠들 줄 상상도 못했어요. 뻔뻔하게 텔레비에 계속 나오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집에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찌그러져 있었을 때는 동네방네 부끄럽게 있었을 때는 제가 제 집을 받고 좋은 데서 살 거라고 빚도 없이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수첩에 적어놨어요. 제가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근데 그때 거의 20년 전 일이지만 과연 10년 사업도 하고자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꿈이었어요. 그럼 내 책을 내는 것, 책 내기 직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 집, 그건 아니고 내 방을 갖는 거였어요. 숙제를 갖고 싶다. 근데 그 10개를 써놨는데 10개 쓴 거 가운데 80%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는 살이 빠지진 않아요. 말이 줄지 않아요. 줄이는 것들만 빼놓고 늘리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 빼고 말 줄이고 이걸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믿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뭘 믿으셔야 되냐면 능력을 이제 뭘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믿으셔야 돼요. 가족이 굉장히 힘이 되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성 회사님들이나 사업자님들한테 가족이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워킹맘들이 집안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한테 엄마 홍삼도 이런 거 중탕기 잡고 짜주고 팬티도 다려주고 집도 깨끗이 해주고 봉대 닦고 커튼도 부릅부릅으로 다 넣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호예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엄마,
훌륭한 아내가 그렇게 막 뒷바라지 잘하고 뭐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되질 않아요. 남편한테는 어머무시하게 자꾸 명품 사주고 자기는 막 청소하고 그다음에 알뜰한다고 남편 내복 입고서 막 여보 당신이 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마누라 알뜰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주여 저 사람이 내 마누라 아닙니다 이러고 싶어졌죠. 절대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셔야 된다라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뭘까요? 좋은 아내는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누라는 혼자서 잘 놀아 행복해 경제적 여유도 있어서 나한테 뭐 도움도 줘.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듣고 오는 얘기도 되게 많아. 이런 사람이 낮에 집에서 미저리 같이 살 때 언제 올릴 거야 너 시집이야 그저 왜 돈 썼어 카드 이상한 거 했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과 희망이어도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최순실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이 여자가 정말 정유라라는 애를 망쳤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딴에 좋은 엄마로 생각했겠죠. 승마도 시켜줘요. 이화여대도 보내줘요. 올림픽에도 내보낸다고 해줘요. IOC 위원만 되려고 오바라도 대통령부터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완전히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망쳐놓은 나쁜 엄마가 됐어요. 과도한 욕심일 뿐이지 이 애가 진짜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아예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라는 게 꼭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가 있겠어요. 걔가 분노를 하게 만든 게 애들이 한테 이상한 단어인데 아니라는 거죠. 아이도 글로벌 뭐 인재를 키운다고 영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이제 그 시점이 지났어요. 다 통역기 번역기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놔도 그 나라 사람이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고 싶게 될 거 이런 사람인 거지 뭐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아닌 거야. 또 아이들도 원하는 게 그런 엄마가 전혀 아닌 거죠. 저는 박혜란 선생님이라고 가수 이적 씨의 엄마인데 아들들을 다 서울대학교 세 명 보내서 한 명은 건축가, 한 명은 가수 이적, 한 명은 MBC 드라마 PD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분은 학원도 안 보냈었고 심지어 막내 아들이 고3일 때는 연명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 있어서 고3 자리가 지 도시락 사면서 서울 도시락까지 책을 주고 엉망진창으로 키웠는데도 잘 것다라고 책을 써서 냈어요. 뭐 사랑하고 그런 애들인가라는 책. 근데 저랑 친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분이 인용한 독일 아동 심리학자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뭐든지 저한테 유리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엄마가 너무 깔끔하고 집안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는 집 애들이 상상력이 발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차별되는 상상력이거든요.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천천히 안 생기네요. 다 정리정돈 잘 됐으니까 어디 가서 머리를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있고 깨끗한 거 누가 야 더러워 묻히지 마 움직이지 마 소파에서 내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저희 집에서 막 몬테리 망토리 집안 같으면 제 줄이 약간 지저분해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장벽에 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엄마 어디 있어? 물어보면 저는 늘 한결같은 답을 하죠. 네가 찾아봐 그래서 돌아다니느라고 적절한 운동이 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한테 깜짝깜짝 놀라면서 뇌에 자극을 받고 그리고 애를 제가 약간 오랫동안 이제 방치를 해두죠. 방치라기보다 좀 신문사 나가고 그 에너지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뭐 책은 별로 안 읽었지만 뭐 해가지고 가진 상상력, 우려하는 뭐 언제 돌아오나 뭐 모르는 게 있을까 뭐 등등등등 뭐 하고 뭐 왜 우려하는 게 요리솜씨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음식은 정말 식탁이 많은데 빨리 신문 기자 생각하면 나가고 시간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딸아이가 엄마 카레 먹고 싶어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 금방 즉석카레 삼국카레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카레에 가루가 있다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모네 집에서 처음 했고 알고서 깜짝 죽이거든요. 유라야 카레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 시누이가 카레 가루를 푸는 걸 보고 부모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뭐 전자레인지 이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형님이 너 이런 카레 안 먹어봤니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말이면 카레, 카레 인도 전문점에 들어가서 먹이면서 예, 카레의 세계는 이렇게 넓고도 깊어요. 우리 돈 벌어서 인도도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엉터리 망토를 잘하냐 하면 제가 성적표 도장 다 지가 알아서 찍고 한 번도 지가 다 알아서 갔지만 소르본도
파리 제3대학 석사를 따고 지금 연구원으로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묶어놓고 넌 이거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느 학교 가야 돼, 뭐 이렇게 됐으면 그런 것과 어긋나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요리 솜씨가 없다 보니까 미각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뭘 먹어도 우리 집보다 맛있으니까 정말 맛있어 그러고 해서 아이가 인성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것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다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믿으시면 좀 남편도 믿으셔야죠. 내가 이렇게 죽기 사이로 사업하다 앞에 정치원인데 돈도 많이 났다가 잘 차리고 나서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없어요. 그럼 뭐 빨리 팀이나 다음에 미진에 들어가면 젊은 쪽에서 상담 들어보면 남편이 잠자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을 깜짝 놀라서 봤더니 카톡으로 어떤 여자가 하트를 보냈어요. 직장 후대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댓글들이 또 너무 웃겨요. 100%네요 100%. 당장 화면 캡처하시고요. 제 생각보다 확보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하트 하나 날려서 아 이혼하면 살아남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런 남편의 바람은 부인의 눈물과 기도와 부정으로 가라앉질 않아요. 남자들은 본인이 바람을 맞아야 깨우쳐져요. 남자는 종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부끼리 사업을 하신 분들 많으신데 특히 화합이 잘 되겠지만 늘 같이 하자고 뭐가 이기겠어요. 가족이란 존재는 남이 안 부르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슈바니츠라고 독일의 유명한 문화 심리학자가 쓴 남자라는 책을 보면, 저도 그 책을 읽고 남자가 이런 종족이 유명한 걸 한다면요, 남편은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울메이트 내 베스트 프렌드만 해도 여자친구랑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남자한테 이해를 못해요. 도깨비 피먹고 그림자도 공유 뭐 터틀레버 괜찮지, 코트 괜찮지, 이런 얘기가 남편이랑 돼요. 그게 코트 괜찮지, 왜 나 사주려고 못해요. 닮지도 않죠. 얼굴과 몸이 닮는걸?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겉에는 왕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속에는 소년 애기가 들어있어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의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 소년을 건드려요. 항상 왕으로 대접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건 뻔히 알지만 예. 흠집이잖아요 남자. 왜 소년이 아닌 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심리, 아동 심리는 있지만 남성 심리체는 없어요. 왜? 아동 심리가 남성 심리예요.
여자들이 청각에 약한 반면에 남자들은 시각에 약해요. 남자들이 게임이라든가 포르노 야동에 자극을 받는 것도 시각적으로 갖고 금방 약간 도박이나 이런 것도 돈 버는 게 아니라 활란하게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지현이랑 살아도 전원주 씨랑 감이 나는 존재예요. 익숙한 전지현보다 낯선 전원주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아니 저기 짧은 다리가 있네? 이러면서 욕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주인의식을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인의식을 갖고 이거 어떻게 했니? 라고 하셔야 돼.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믿어보셔야 돼요. 가족 믿고 이 조직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또 믿으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사회에 나온 아들한테 쓴 글이 있어요. 아들아, 네가 사회에 나오면 세 종류의 인간을 만날 거다. 첫 번째는 굿가이,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친구로 만들어라. 사람이 곧 재산이에요. 어떤 일본의 그런 저 사람이 쓴 책을 읽어 봤는데 주위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정도 사람들을 돈으로 따지면 인간관계를 계산할 수 없지만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옆집에 가서 어, 죄송한데 망치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빌려주는 관계는 한 10,000원 정도. 근데 친구한테 10만원 거죠 내가 갚을게 해서 3일 안에 갚아야 되는 존재 같으면 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야 나 큰일 났다 지금 당장 큰돈 필요한데 뭐 줘 예 집무사 그래 이거 한번 해결해봐 그걸 1억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뭐 돈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좋은 기회도 가진 사람이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럼 배우죠. 왜 저분은 500만 장점을 했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영업망 네트워크 준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여기 뭐 아까도 설명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SNS 주유시 여기세요 라고 하면서 네 저런 거라도 배우는 거 행운을 부른 제일 법칙은 운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거 좋은 기운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노하우는 필요 없어요. 노후 누구를 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노후 누구를 아느냐가 우리의 노후를 결정지어요. 어떤 좋은 사람도 주변에 있느냐, 이거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드가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나쁜 사람이, 뭐, 내 돈 뽑아서 안 갚고, 범죄를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얘, 뉴스킨, 그거 왜 해? 뭐, 돈 좀 벌었어? 뭐 이런 얘기. 그거 해가지고, 뭐, 재벌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직접 있어요.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안 보시면 돼요. 설득하고 되질 않아요. 사업자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뭐, 조직께서 제가 손병목 씨라고 프로데이처 생명의 회장이어서 최초 회장님도 있는데, 그분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회장님, 조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회사 기밀 망친 사람이나 내부를 맞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어? 뭐 어떻게 된 것 같아? 저거 좀 상사가 왔는데 얼굴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불안함, 공포감, 기분 나쁨 이런 걸 퍼뜨리는 사람 나쁜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때문에 경기도 나빠진다고 그래서 또 뭐 애통이 뭐 이런 데도 이상하게 나오고 아무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대안을 제시해봐 못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저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론가 긴가민가하는 사람. 긴가민가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꼭 괜찮다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 별로야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좋은 사람을 한번 믿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뭐 새로 누가 소개를 시켜주신다거나 뭐 그 사람도 관심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러면 어, 걔는 괜찮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 걔 별로야? 있는데 사람이 누구한테는 상처받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평소에 잠깐 드물고 똑같은데 없는 사람들 드물어요. 다 가지죠. 저도 신문사에서 일을 해보면 우리는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안 받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전 친구가 아예 그 친구 안 받아.
경제부터 아 이렇게 우리 꽉 찼어 쉬어 생활도 아유 아니야 뭐 해서 놀다 제가 결국 맞게 될 때 경우가 있어요. 또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다룰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정신이 바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인정도 못 받았던 거죠. 인정도 굉장히 받고 싶어서 근데 기사 한번 오 잘했다 잘했어 왜 새로 한번 기획해봐 야 그거 그 기사 읽고서 댓글 돌고 다녔어 제가 잠깐 칭찬해 조금만 했더니 엄청나게 실력이 수수수 상상돼서 되게 잘 있고 지금 저 정도는 퇴직했지만 아직도 잘 만나고 있다는 거야 이쪽에는 안 맞아 이쪽은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그쪽에서 비리비리했지만 우리랑 호흡을 같이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람을 믿어보면 두 가지를 얻죠 최고의 인연을 만나는 거죠 남들이 나를 띄엽띄엽 볼 때 당신이 나를 또박또박 봐주셨습니다 우리 뭐 이 인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고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인간은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 교훈에서 받는 게 되겠고 저는 살다 보니까 기뻤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에서 얻었던 교훈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쓰라리고 망쳤을 때 메시지 그게 저를 거의 키우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긴 하지만 못 믿어서 놓쳐버린 숱한 도끼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도 좀 믿어보셔야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네네 짠 돌아갔다 세 번째는 취업이에요 양명함입니다 밝음입니다 양명함 밝음 낙천장 공정성 뭐 이런 걸 건데 저는 21세기에 제일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유쾌함, 밝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업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행복감을 멀리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죽상이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말 걸고 싶지 않고 하시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를 받더라도 네, 뉴스킨의 유인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뉴스킨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지? 그렇게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잘 명랑한 분위기를 리더들이 만드셨을 때 얼마나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잭 웰치예요. 이라고 세계적인 그룹 회장이어서 뭐 한때는 뭐 식스시그마도 펼치고 무슨 경영의 그룹을 하는 형인데 지금 정년퇴직해서 글 쓰고 뭐 강연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애로사항이 뭐예요? 뭐 개선점이 있으면 뭐 말씀해 보세요. 뭐 전년 동월 대비 영업 실적은 어떻죠? 이런 거는 거의 안 묻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팀에서 가장 최근에 한 파티가 뭡니까? 어떤 파티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을 타고 신나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야 파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에요.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꿀꿀할 때, 야야야, 이거 우리 한번 분위기를 바꾼 차원 한번 으쌰시 한번 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서 여자로서 최초로 세일즈 파트, 홍보나 마케팅도 아니고 세일즈 파트에 상무가 됐던 김하자 씨라는 분을 제가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세일즈가 세일즈는 뭐 다 뭐 힘들긴 하지만 유난히 거칠고 터프하고 되게 힘든 조직인데 정시 가문도 아니고 정시 며느리도 아닌데 어떻게 상무까지 올랐냐고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국내 조촐한 여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아 저는 그냥 우리 팀워크를 되게 존중했어요 뭐 자동차 팔다 보면 계약에 어그러지는 일도 많고 뭐 버스 20대 중도를 했던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기도 하고 짐 산다고 그러기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회식을 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 회식한 다음날 꼭 그분이 해장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벅국이 됐던 육개장이 되게 끌어가가지고 전날 술 쓰릴 정도로 술 많이 먹고 막 피곤하 늦어가지고 아씨 또 늦었네 깨지겠다고 들어왔는데 욕하기는 그냥 허성 어제 고생했지 되게 힘들었겠다 어
이렇게 하고 해장국 먹으면서 야 우리 해장국 먹고 속도 풀고 분위기도 풀자 어? 오늘부터 화이팅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던지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현대전 최초에 됐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으쌰으쌰해주는 분위기 한번 파티 만들어주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와 오늘 빠바 잘 나갔어요 라면 싸 라면 파티에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지만 라면 파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런 거 아 난 다시 여기 나오고 싶어 이렇게 파티 자주 하고 커피 파티라도 자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조직이 꼭 출근하고 싶어라는 분위기를 만든 리더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허브 캐머라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도 회장이에요.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웃긴 사람이어서 뭐 연말 파티 때 엘비스 프레슬리 목장에 있고 내리축을 주기도 하고 회사 직원들이 다 알아 누구나 인사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항공산업이 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경기도 업종도 이랬을 텐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국내선만 다니는 저가 항공입니다. 근데 구글과 더불어서 미국의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허브 캐머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되게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가요. 여러분들 뭐 저 썰리 후드스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화잖아요. 새 한 마리가 날라들어가고 비행기가 뭐 사고를 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테러가 날 수도 있고 불길한 예감만 가지 못하죠. 그런데 항공산업을 신나게 하셨냐고 뭐냐면 사실 저는 지금은 뭐 차 타고 왔지만 비행기 타고 출장도 많이 가고 뭐 한국이건 뭐 외국 많이 가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면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서비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튜어디스들이 너무 이쁘고 날씬해요. 그래서 팔도 너무 가늘어갖고 제 짐 좀 올려달라는 걸 못하겠어요. 내 팔뚝이 더 굵은데 그냥 내가 어떻게 맞지? 그리고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까지 모시고 말도 봅니다. 산중길 아래 구명조끼는 거 위에 비상구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조금 있으면 죽어? 뭐 꼭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저가 항공이어서 자리가 짐 한 번 앉게 돼 있고 막 그런데 가끔 짐칸에 스튜어디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짐돌라드로 깍꿍 저주권에 치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뉴욕까지 모시고 갈 뭐 오늘 스튜디오스 메리드입니다. 제 이름 외워두셔야 돼요. 뭐 왜요? 그러면 제 이름 모르면 이따 안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서 메리만 외우고 옆 사람한테 인사 하셔야지 음료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저 덴버에서 뭐 잭이에요. 뭐 저는 오하이오에서 뭐 누구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메일까지 교환하게 되고 게임도 시키고 그래서 다음에도 꼭 이비행기 타고 싶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즐겁고 뭐라고 분위기가 풍기냐면 회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너무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영국의 어떤 석학이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 3월 하루치 신문 우리나라 신문만이 아니라 뭐 교양 신문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건 뭐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에 하루치 신문에 실리는 정보의 양이 200년 전 영국의 지식인이 평생 습득했던 정보의 양이랑 비슷한 하루치 신문에 실려 있죠. 아니 그때 200년 전에 영국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기를 해요, 뭐 컴퓨터가 있어요. 그냥 날갈면 되고 홍경책이 있고 문자 몇 개나 읽고 동네 사람들 얘기 나누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너무 친한 11년부터 보면은 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사고 뭐 일정 잡히나 뭐 이제 장비 대선이 시작됐는데 후보들은 어떻게 돼 있나 합종 연행했는데 김종인과 대연정이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거 다 나오고 뭐 왜 뭐 드라마에서 고소영이는 또 뭐 제법 아줌마 연기자로 변신 뭐 이런 거 다 들어볼 게 다 나오고 돼 있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종이 신문 안 보신다 하더라도 뭐 종편 경우 하루 종일 뭐 대통령이 어쨌네 누가 어쨌네 뭐 고영태가 어쨌네 그런 얘기 다 정신 하나도 없죠. 그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스마트폰 켜보면 단체방 카톡방에 들어오고 깜빡깜빡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다 돼 있어서 정말 심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0세 시대를 사네 어쩌네 한다 하더라도 암 발병률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치매 환자는 10년 전에도 두 배고 우울증 환자들은 이루고 말할 수가 없고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암으로 굉장히 유명한 황성주 박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평균 수명도 이렇게 늘어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암은 왜 이렇게 많아요? 50이 넘으면 5명 중에 1명 정도 암 환자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어 나 이번 뉴욕 학회에 갔다 왔어 어 나 뭐 파리 출장 그리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요즘 만나면 넌 어디 꼭 있니? 작은이야 어 난 갑상선으로 꽃뿌리 아줌마들도 있고 맨날 병원을 다니는 게 일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생님 암에 안 걸리는 체질은 없습니까?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암에 안 걸리는 체질은 없대 우리 몸은 암 밭이어서 어느 밭에 물이 묻을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다만 암에 안 걸리는 기질은 있는 것 같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질이 암에 안 걸립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국제 암학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신방향하고 암에 걸린다는 보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일단 치매에 걸리고 나면 암에는 안 걸린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신방향하고 치매 환자는 뇌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전혀 다르답니다 정상이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실적 걱정하겠어요 네? 무슨 뭐 어떤 인간이 결혼해서 속상하겠어요 승진 걱정하겠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 걱정하겠어요 내 새끼 서울대학 가야 되는 말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방하는 날씨적으로 맛있다가 막 빵빵빵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 이건 엄한 스트레스의 주범인데 근데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는 암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고 하고 이게 또 중간부터 짠다고 근데 아니 중간부터 짠다고 치약이 쥐약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인간은 그냥 놓고 치는구나 그리고 내가 뒤에서 쭉쭉 짜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거 한숨을 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스트레스에 둔감한 성격이에요. 남들이 괴로워하지 저는 뭐 묻히고 다니면 거기 묻었어요 그래도 예 빨 거예요 뭐 끝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모르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신문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다음에 치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막 강맞추고 그건 이제 성격이죠 근데 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본인이 생활 방법을 알겠지만 굳이 스트레스를 사서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언제 받나 두 가지. 첫 번째는 남이랑 비교할 때 봤습니다. 남이랑 비교할 때. 저 사람은 벌써 다이아몬드. 뭐, 저 사람은 나랑 아까 물어봤던 나랑 동갑이라는데 왜 이렇게 얼굴 팽팽해? 뭐 맞은 거야? 이렇게 되고 뭐 하는데 남은 상관없지만 요새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한병철이라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가 쓴 뭐 피로사회, 뭐 초능사 이런 책이 나와 있지만 이제 SNS가 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생각이 너무 들어가요. 단체방 들고 들어보면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막 훅훅 가만히 평정심을 가져야 열을 받게 되는 거죠. 뭐야 이게? 뭐 3월에 떠난 건 파리여행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다 찍고 남편이 결혼 기념이라고 반지도 쳤어요. 둘레둘레 찍고 우리의 이번에 서울대 수시로 들어갔어요. 축하! 이렇게 찍고 보내고 주말에 즐기는 브런치예요. 아마 호텔에서 이렇게 되면 열 받죠. 어? 파리를 갔어? 나는 파리 크로아상도 비싸서 못 먹는데? 진짜? 에이? 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마다 반지를 사줘? 우리 남편은 선물은 그냥 여보 결혼기념일이야 나온 답이 뻔해요 넌 결혼해서 좋냐? 이따 얘기하고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자식은 서울대는 커녕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기만 등등하고 주말에 브런치? 평일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던 인간이 주말만에 벌떡 일어나고 집밥 좀 먹자 이따 얘기하고 저희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파리 밀라노를 온다 이러면 돌아다닙니까? 그 사람도 평생에 한번 가서 자랑질한 건데 아이고 갔나 보다. 뭐 다음에 돈 벌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기념일 있다고 반지 사줬다고 부러워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기 남자 사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의 뇌에는 기념일 방이 없어요. 자기 생일도 몰라서. 네. 뭐 화이트데이는 뭘 지켜주는 것도 그것도 다 무슨 카드 회사에서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러고 오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럼 자기 생일도 몰라서 미역국이라는 거 아유 오늘 왜 미역국이야? 그래서 당신 생일이야? 아 미역국 이렇게 모르는 분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따만한 반지 사줬다는 건 이따만큼 날 사랑한다기보다 이따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딴 여자를 만났다라든가 시댁에 나 몰래 큰 돈을 줬다라든가 여동생 차 사는데 계약금을 냈다 여기 가서 꼭 부과할 필요도 없고 무슨 서울대 들어간다고 나 건강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빠들이
학벌이 필요 없이 좋아요. 다 무슨 연계 서울대나고 컬럼대나고 다른데 정작 우리 엄마 치매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똑똑하던 아들들은 엄마 안 모시고 성균관대학교 나온 제가 다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자여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별 분들 다 많이 만나봤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만나봤고 뭐 잠깐 뭐 인사 모임에서 만나봤죠. 살인자도 만나봤고 대통령들도 저 박지만 씨가 제 초등학교 1년 선배여서 5, 6학년들 뭐 임원들 청와대 초대받아서 가서 박정신 인사도 하고 그 후는 기자들 다 만나보고 하루서 다 만나봤는데 숱한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인품이 되고 관원이 좋고 재산도 있고 가정도 화평하고 용모도 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하나만 결여되어 있어요. 찍혀져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뭐 하나만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말쯤에 카카오톡에 돌아다니는 글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쓴 글이래요. 짧게 인용해드리면 그거예요. 아 예, 밤이 깊었는데 잠이 안 와서 몇 글자 적습니다. 아, 저는 성악하는 남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사경을 헤매셔서 거의 힘들이만 손 계시고 제 동생이 세 명인데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했는데 제 전부인이 연예인이랑 스캔들이라서 마음이 시끄럽고요. 내년에 경기도 안 좋다는데 뭐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답답해서 몇 글자 적었습니다. 예, 삼성의 이재용 원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 당시 정말 잘 나갔던 거 영업신청 몇 초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약정기간도 안 가지고 갤럭시 휴대폰 쓸 거고 신라 호텔 가서 맨날 불도장 먹을 거 같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맨날 놀고 같고 이렇지만 정작 내면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문 열고 들어가 보면 204호나 502호나 똑같아요. 제 친구가 문학 박사고 남편이 철학 박사였어요. 물어봤어요. 너네 부부 대화는 그렇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하니? 그랬더니 무슨 소리? 우리 남편이 변비인데 어쩌다가 변 잘 넣으냐고 내 똥 차이였어! 뭐 이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남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21세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게 상식이고 뭐가 진리고 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정상이고 미정상이죠? 제가 전라남도 끝부분에 있는 학교에 자원봉사차 강의를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당부에 말린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부모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 학생들한테 부모님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온전하게 자기 낳아준 부모랑 살고 있는 애가 3분의 1도 안 된대요. 결손가정이거나 조선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맡아 있거나 이런 거여서 3분의 1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이혼했다고 하면 이혼했대 이랬는데 요즘 이혼은 너무 좋겠다 했어 너 여기 있다 밖에 두 집 가면 당연한 거고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홍상수 김민희 뭐 불륜 날리는데 남자들 부부가 죽어요. 홍상수 젊어질까 봐라 우리 용겠더라 김민희 만나서 있다고 얘기도 하고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해도 한 것 중 하나가 고통 충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 충량의 법칙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주머니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쓰죠. 고아가 됐다든가 뭐 어떤 사람 중간에 강원의 씨처럼 뭐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된다든가 어떤 사람 잘 나가다가 최순실이 그거 이렇게 말년이 망조가 된다든가 있지만 고통 주머니를 안 쓰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빨리빨리 써버리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돼가 아니라 빨리 일을 겪어야 천둥번개가 저의 무지개가 뜬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뭐냐면 모욕을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경멸하게 말 모욕이나 지적지역을 못 견디죠. 저는 정말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능력이 빼어나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지금 곧 없어지지만 로스쿨도 없어지지만 뭐 대해서 없어지지만 1등 다 여자예요. 3군 상관학교, 6군 상관학교 다 여자로 수석이에요. 몽땅다. 학교에서 반장, 학생도 다 여자예요. 우리 신고사도 시험 지금 1등부터 10등이 다 여자예요. 그런데 왜 교장, 뭐 장군, 장관 다 남자들 할까요? 신고사도 현재부터 대부분 여자인가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지적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못 견뎌요. 남자들은 야 이 새끼 왜 기사로 제대로 못 썼냐? 아 이 새끼 뭐
바보 같은 기사 쓰고 얘 내가 네 기사 보다가 눈이 빠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봐. 다시 쓰고 쓴다 이렇게 돼요. 근데 혹시나 여기자한테 애년아 너는 기사를 못 할 것 같아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아니 국장이 아까 이 파란색 쓰지 말라 그랬잖아 좀 고쳐.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자한테 아니 국장이 파란색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언제요? 뭐 이런 거나 후배들끼리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러고 막 물어가지고 마스카라 먼저 미저리 돼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문자 보내요. 가방 좀 갖다 줘 얼굴 훔쳐야 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막 26살 어린 사람 같으면 지가 되게 예쁜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 돌아버리겠어요. 20살 이후에 혀를 내미는 거 민폐예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남자들은 자기랑 자기가 한 일이랑 분리가 돼요. 저 상사고 고객이가 누구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화낼 일도 없는데 여성들은 나를 욕했다고 생각해요. 좀 잘못한 일을 지적을 해줘도 부장님 저만 욕하세요. 제가 아까 커피도 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삼성생명보험에서 상무까지 올라가 보험 플래너가 있으신데 물어봤어요. 연 10억 이상의 매출 올린 분이에요. 보험 얼마나 거절 많이 나가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말 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거절, 숱한 거절 당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한 번도 고객이 저를 거절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상품을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객한테 더 어울리거나 맞는 상품을 전달하려고 해서 끌리려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 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 30여 년 하고 지금도 사회생활 하지만 사회생활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신념을 가진 또라이를 만날 때입니다. 정말 재간이었습니다. 신념을 가진 또라이가 누스킹이 뭐예요? 누스킹이? 뭐 이렇게 뭐이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왜 저래?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총량량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또라이 총량의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또라이 숫자 양이 있어서 그냥 그냥 그런 또라이가 있다 빨리 다 채워버리자라고 하셔가지고 이 또라이 피하려고 딴 데 가봤자 새 또라이가 깔끔한 거 나타나요. 이런 또라이 처음이지? 이렇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조물주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는 어떤 제가 이제 한 번 태어나기는 제 의지대로 태어났지 않았지만 제 삶의 과정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귀찮아, 싫어, 몰라, 안 할 거야, 짜증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보내실 건지 와 재밌다, 괜찮겠다, 해보자, 가보자, 해보지 뭐 하실 거 신나는데? 재밌는데? 이런 상품 나왔어? 그 책 내가 나왔어? 야 나는 AI 더 좋던데? 왜 피아노 손들었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있는 거 나이 들어가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의 최고의 기술은 흥미를 잃지 않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이 상품은 뭐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여기서 어떤 매력을 찾을 수가 있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공감력을 하고 야 너무 재밌지 않아? 이걸 보다 괜찮지 않아?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스스로에게 수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게 한 번 태어난 우리 삶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평창까지 아우가 이렇게 일찍이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귀찮게 생각하면 몇 푼 죽다고 해야지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진짜 하우머치 생겨 알잖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우 강의 시간 일찍 아침에 강원 보고 내가 너무 좋고 왜 신나고 또 이때 가서 오후 할 일도 있고 이 강사를 벌어가지고 몸 코트라는 걸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던 최고의 긍정적인 일 나한테 기쁨을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교도소에 안 계시잖아요. 대통령도 곧 갈 교도소에 여러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축복해요. 물론 아직 좀 탄력화 만나서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도 지금 안병동에 안 계시잖아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이 있으시고 누구나 다 아는 뉴스크린에서 오늘 아름다운 일 하신다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기특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기특할 때 그 소통과 공감력이 훨씬 피어나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대로 이거대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게 반가웠고요. 그만두라고 사인이 왔습니다.